안녕하세요. 행복을 구는 남자 오래띠입니다. 카메라가 많이 흔들리네요. 날씨가 갑자기 많이 추워져서 여러분들 옷을 따뜻하게 입고 다니셔야 될것 같아요. 카메라가 흔들려서 죄송합니다. 예. 오늘 제 멘탈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가게가 망하면 멘탈이 보통 나가죠. 뭐 우울증이 오는 경우가 있을 수도 있고, 저도 사실 처음에 폐업을 고민할 때가 제일 힘들었던 것 같아요. 이 가게를 이어나가야 되는데, 이어나가고 싶은데 답이 안 나올 때, 그때가 가장 힘들었던 것 같고, 오히려 폐업을 하고 나니까 시험섭섭하면서도 먹먹한 거, 딱그 표현이 맞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폐업을 막상 이렇게 무너지고 나면 오히려 뭐 후폭풍이 와서 뭐 힘들 수도 있고, 더 멘탈이 나가고 뭐 우울증도 오고 뭐 이럴 수도 있겠지만, 저는 좀 웬만하면은 좋은 쪽으로 생각을 많이 하려고 합니다. 그냥 좋은 경험했다 뭐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하려고 하고, 그렇게 막 자책감에 빠져서 막 좌절하고 이럴 시간이 사실 없어요. 예. 제가 어차피 술, 담배를 안 하거든요. 담배는 원래 안 폈고, 어렸을 때부터. 펴본 적이 아예 없고요. 술은, 원래는 좋아했었는데, 아기가 태어나고부터 술을 안 먹기 시작했고, 장사하면서도 이제 술을 먹을 시간도 없고, 안 먹다 보니까 좋더라고요, 오히려. 그래서 술을 안 먹다 보니까 이제, 오히려 계속 맑은 정신을 유지하고, 감정 기복이 크게 없어요. 술 먹으면 오르락내리락 할 수도 있는데,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저는 더, 크게 뭐 스트레스를 받거나 우울감이 오진 않았습니다. 그리고 빨리 저는 이런 부분들을 해결해 나가야겠다는 생각밖에 없기 때문에 좌절할 사실 틈이 없어요. 야, 이거 어떻게 해야 돼? 막, 아, 진짜 짜증난다, 망했다, 이거 빚 어떡하지? 앞으로 생활, 나 직장은 어떡해? 막, 아이고, 계속 뭐 이럴 시간이 사실 없어요. 전 다음 주부터라도 다시 잡부를 나갈 거고요. 잡부를 나가면서 이제 계속 일자리를 병행하면서 알아볼 거예요. 일자리를 찾는 게 사실 쉽지가 않네요. 제가 갑작스럽게 하고 올라오다 보니까 사실 계속 막 서칭도 하고 많이 해봤는데, 아직 찾지 못했습니다. 아무튼간 저는 멘탈 극복법이라고 하면요, 가게가 망하고, 극복법이라기보다는 사실 전 진짜 아예 낭떠러지 앞에 있다 보니까, 아, 막 힘들 시간이 없어요. 당장 내가 살아야 되기 때문에. 빨리 이걸 해결해야 되고, 앞으로도 할 일이 산더미기 때문에, 크게 뭐 힘들 겨를이 없습니다. 근데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혼자 이게 뭐 자려고 누워있다거나 할때 잠이 안 오거나 조금 먹먹할 땐 있어요. 막 두근두근 되고, 아, 이거 어떻게 해야 되지? 좀막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하는데, 그런 경우는 사실 거의 뭐한 10%도 안 되는 것 같고, 제 생각을 100%라고 했을 때, 뭐 크게 영향을 주진 않습니다. 빨리 이걸 해결해야 되고, 빨리 이것도 하고 싶고 저것도 하고 싶고 하고 싶다기보다 해야 되는 일들이 많잖아요. 그러니까 뭐 크게 그런 건 없습니다. 빨리 지금 발등에 불이 떨어져가지고 불을 꺼야지. 아, 내 발등에 지금 불이 붙었다. 이거 어떡하냐. 아이고, 발 타겠다. 이럴 시간이 없거든요. 예. 그래서 뭐 괜찮습니다. 그리고 망한 사람들을 많이 제가 보니까 유튜브에 망하신 분들도 많고 여러 가지의 이야기들을 보니까 망한 것 중에서도 저는 어떻게 보면은 엄청 크게 막 복구가 안될 정도로 망한 건 아니지만 그래도 쫄딱 망한 편이더라고요. 쫄딱 망했죠. 애매하게 뭐 망하면은 뭐 오히려 자금이 남고 뭐 이런 분들도 계신데 저는 아예 쫄딱 망하다 보니까 사실 빨리 이걸 일으키고 싶은 생각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장사를 걱정해 주시는 분들도 굉장히 많으세요. 굉장히 저도 소중한 말씀 너무 감사드리고 있고. 그런데 이제 제 앞으로 인생의 방향에 대해서도요 생각을 많이 하는데 사실 세상사가 다 비슷한 것 같습니다. 음식 같은 것도 뭐 이건 안 좋고 뭐비 오는 날뭐해 먹으면 안 되고 뭐 먹으면 안 되고 이거는 이래서 안 좋고 저래서 안 좋고 뭐 이렇게 따지다 보면은 음식도 먹을 게 하나도 없어요. 직업도 뭐 이건 힘들고 이 직업은 이래서 힘들고 이 직업은 이래서 힘들고 그 직업도 고를 게 없습니다. 제 방향도 마찬가지예요. 회사도 들어갈 게 없고, 이것 따지고 저것 따지고, 뭐 건강, 뭐 여가 시간이 됐든 뭐가 됐든 뭘 따지면 할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장사가 요즘 굉장히 힘든 것도 많은데요. 저는 2년 후에 장사를 꼭 다시 할 거예요. 왜냐면은 지금 제가 회사를 들어가게 되면은요. 사실 지금도 회사 호텔이나 이런 데 들어갈 수는 있을 것 같거든요. 근데 그렇게 되면 제가 전문대 나왔어요. 전문대 나오면은 제가 또 스펙을 만들어야 되고 높이 올라가기 위해서는 직장 생활에서 뭐 뜻을 펼친다고 하면은 뭐 사이버대를 가서 뭐 4년제 졸업도 해야 되고 뭐 대학원도 가고 뭐 여러 가지의 또 커리어도 쌓아야 되고 뭐 어디 다른 데로 이직을 하더라도
회사 생활을 한다고 하면 좀 스펙이 필요하잖아요. 전 스펙이 이렇게 훌륭하진 않거든요. 경력은 많은데 경력도 다 많이 끊어지다 보니까 그래서 저는 다시 어차피 장사의 뜻이 있고 일단은 2년 동안 돈을 밤낮 없이 열심히 벌면서 이걸 빨리 그 메꿔내고 지금 불난 거에 불을 꺼버리고 틈틈이 공부도 해야 되고 유튜브도 찍어야 되고 할 일이 많습니다. 저는 제 인생을 사실 매일매일 다 공유를 해서 여러분들한테 제가 망한 건 보여드렸고 제가 재기하는 모습이 2년이라는 시간이 굉장히 긴 시간이잖아요, 어떻게 보면. 그긴 시간을 사실 저는 매일 공유를 하고 싶습니다. 근데 영상을 매일 올리는 게 쉽지도 않더라고요. 그리고 영상을 찍을 때마다 저는 작은 뭐 주제거리라도 좀 이렇게 명확하게 있다라고 하면 참 좋을 것 같은데 영상을 매일 찍는 게 쉽진 않지만 그래도 저는 가능하면 매일 영상을 찍어서 여러분들한테 제 하루하루 모든 것들을 좀 공유해서 제가 재기하는 모습도 보여드리고 싶고 다시 창업을 했을 때또 망할 수도 있지만 망한다는 생각보다는 당연히 성공을 하고 싶고 성공을 하기 위한 준비 과정을 많이 보여드릴 거고요. 여러분들이 또그 성공을 준비하는 과정을 공유하면서 여러분들한테 많은 조언도 얻고 싶고 저는 이번에 장사를 다시 도전할 때는요. 굉장히 여러 가지의 구멍을 만들어 놓을 겁니다. 정말로 제가 빠져나갈 수 있는 구멍도 많이 만들어 놓을 거고 지금처럼 이런 상황을 절대 다시 만들고 싶진 않아요. 좀 작은 리스크로 시작하고 싶고 망하더라도 진짜로 제가 다시 뭔가 할수 있을 그런 여러 가지의 구멍을 만들어 놓고 장사를 할 거고요. 지금 이런 경험을 또 하면 진짜 안 되겠죠, 저는요. 애도 점점 더 커갈 거고요. 예, 그러니까 너무 걱정 안 해주셔도, 걱정을 안 해주셔달라는 게 아니라, 말씀을 너무 감사드리는데 너무 이렇게 걱정을 안 하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저도 계속 걱정 안 끼치는 모습 보여드릴 수 있도록, 영상 하면서 여러분들하고 소통해 나가면서 저도 인생을 좀 많이 되게 가다듬어 가고 있는 부분이 많습니다. 네, 그래서 여러분들한테도 좀 많이 이렇게 도움을 좀 의견 같은 것도 좀 묻고, 여러분들도 이렇게 저한테 좋은 조언을 해주시면서, 저도 올바른 방향으로 좀 나갔으면 좋겠고, 같이 이렇게 만들어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예, 많이 좀 도와주셨으면 좋겠고, 이렇게 끝까지 지켜봐 주시면서 응원해 주시는 게 정말 큰 힘이 많이 되거든요. 정말 상상 이상으로요. 열심히 저도 공부도 열심히 할 거고, 이제 책도 지금 서점도 가서 오늘도 책을 좀 많이 봤는데, 여러 가지로 열정만으로 안 된다는 것도 알고 있고, 진짜 이제 좀 현실의 벽에서 이번에 많이 제가 부셔져 봤잖아요. 그러니까 이번에는 정말 열심히 한번 잘해서 무너진다는 최악의 시나리오까지 해서 정말 여러 구멍을 만들어 놓을 거고 또 진짜 성공을 할수 있게 준비를 해서 도전을 할 거니까 많이 지켜봐 주시고 응원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여러분들 모두 진짜 행복한 뭐 직장 생활 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자영업 하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다잘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다잘안될 수도 있어도 뜻대로 안 돼도 행복할 수 있습니다. 저 지금도 충분히 행복하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모두 진짜 행복하셨으면 좋겠고 우리 다 같이 진짜 예, 더더 발전하면서 같은 일상 공유하면서 같이 진짜 행복하게 예, 성장해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예, 모두 끝까지 지켜봐 주셨으면 좋겠고 모두 좋은 밤 되십시오. 여러분 감사합니다.